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협회 광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국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제10대 한국사회복지협회장 선거 합동 정견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정견발표회가 지금까지 제 후보께서 많은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지 결정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제 후보 측 대리인과 함께 오늘 정견발표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맨 먼저 후보자별로 출마의 전, 왜 출마했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정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협회에서 회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정보관리위원회에서 다 수업을 해서 그중에서 5개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 질문은 제 후보자들께 미리 다 알려드렸고요. 그 5개 질문에 대해서 각 질문당 2분씩 제 후보께서 질문을 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이 알고 싶은 것,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제 후보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뽑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질문이 3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후보별로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요. 그게 끝난 후에 마지막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할게요. 첫 번째 5분 말씀하시고요. 정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전에 받은 질문 5개에 대해서 하나씩 공통 질문이죠. 공통 질문에 답을 하시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질문을 후보자가 직접 뽑아서 목에 있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을 써주실 때 항상 여러 개 질문을 쓰시면 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질문을 여러 개 쓰시면 맨 위에 있는 하나만 답하기로 답하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 다 부분별로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발표를 지금 대리인이 바로 초청을 했는데 첫 번째 발표를 하시게 되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세 번째 발표하는데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뽑은 걸로 봐서는 첫 번째 정견 발표는 1번 후보가 하시고요. 두 번째 발표는 3번 후보가 하시고 세 번째 발표는 2번 후보가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에는 3번 후보가 첫 번째 하시게 되고 2번 후보가 두 번째 하시게 되고 1번 후보가 세 번째 하시게 됩니다. 제가 정황을 불러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5분, 2분, 2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5분 정경 발표하실 때는 1분 전에 1분 남았다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30초가 남으면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5분이 딱 되면 바로 그냥 내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를 끄다그랬는데 끈 시설이 없대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서 끌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아직 끝났습니다. 내려와 주시죠 하면 그냥 내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경우에는 2분짜리는 1분에 또 남수할 수는 없으니까 30초 전에 30초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10초 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후보자님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세 분 후보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리고 시간은 올라오셔서 발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정견 발표 잠깐만요. 네. 우리 세 분 한번 인사를 할까요? 아니 이때 기념 사진을 한번 찍어보라. 지금 마무리 발언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그럼 지금 뭐 또 이렇게 준비하시면 머리들이 복잡하실 테니까 먼저 한번 하시죠. 한번 나중에 하실 거예요. 1번
유심누보. 네. 우선 그 수화통역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은 박승재 통역사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가 한사역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이신 분입니다. 이 회장에 출마한 동기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세월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뒤를 잘 보셨지만 제가 7살 때 다리를 다쳐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저를 충격적으로 저를 괴롭힌 것은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정원 생활을 할 때 교통사고로 만신불수가 되어 지금 45년째 침대에 누워있는 이 동생을 바라보는 제 죄책감입니다. 그 옛날 세월로 돌아가면은 내가 나머지 병원 생활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아우를 진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킬 텐데, 그 세월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세월, 나는 그 시간을 나는 한사역 회장으로서 마지막 열정과 정열을 바쳐서 일하고자 했기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난 12월 집눈깨비가 내리는 수성천에서 사회복지사 원로군 4명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뭐냐. 공약은 서로서로 비슷하고 내가 회장을 해봤지만 비슷비슷하다. 근데 당신만이 꼭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아라. 그건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 해관을 지는 일. 50년, 60년 사회복지사 이 한사역의 수건사업인 해관을 지어라.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많은 사회복지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사역의 해관을 지어라.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와 생각하니 잠도 안 오고 남은 세월 이 3년을 150억 상당의 이 기금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 또 가능한지, 한평생 정직과 헌신으로 살아온 내 인생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걸 지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한사역 회장으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언론계에 계시는 어떤 중견 기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이거 괴롭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능하다. 이때까지 사회복지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테다, 있을 거다. 그걸 찾아. 그러면 우리 유 회장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왔던 하다게 많은 우리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해왔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모로 남아있는 이것을 유 회장이 해결할 수 있겠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현안 문제 가운데 정부하고의 협상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지가 언론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 계속 주목을 받아왔던 유시문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저를 많이 보았을 줄 믿습니다. 유시문의 브랜드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유시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돌아가시면 네이버나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한번 검색해 주십시오. 국민의 힘을 놓고 제가 우리 63만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일을 꼭 해내도록 그런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호 3번 조승철 후보께서 출마할 경우에 정견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부통 여러분, 기호 3번 할말하고 소통하고 행동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조승철입니다. 저희 동료가 저에게 한 줄로 저를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저보다 뼛속까지 사회복지사 조승철이라고 저를 일컬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실천 현장에서 라인업으로 시작해서 중간관리자, 또 기관장, 또 작은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15년 동안을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 남아서 활동할 그런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근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 출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받으러가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말 부당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대변하는 협회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각오를 갖고 근본 협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피눈물 흘리면서 외로워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그들을 옹호해주거나 그들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심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 공기관장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2012년 1월 경기도 사회복지협회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직접 선거로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복지사회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울타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왔고 그 결과 경기도 내에 2011년도 사회복지사 진성회원이 1800여 명에서 2년 지난 지금 3900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조례 제정에 있어서 31개 시군의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불평등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만나고 분수를 만난 결과 10개 시군에서 현재 보수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만 열면 복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의 개선, 처우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이 있어서 정부를 압박하고 우리가 어떤 말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을 내놓고 정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적이 과연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 실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말 그 일을 앞장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될 때 저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갖고 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임을 또한 사회복지사임의 장심을 갖는 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저는 협회장을 일하면서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치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을 대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결과 경기도가 2012년도 5월에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근본 최초로 금년 2014년도 1월에 주요
경기도지사 주요 1위 후보자들 대상으로 초청 강연을 저희는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새누리당, 한국당의 주요 후보자들이 저희 협회에서 주최하는 초청 강연에 기꺼이 응해주었고, 그 결과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주요 파트너로 협회를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경기도 내 어떤 정책인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 회원들과 소통하는 협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 저는 소통은 말이 아니고 바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이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앞으로 소통하는 협회를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역 2번 오금석호의 출마자부의 전격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체로 삼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의 가치에 매료되었습니다. 지난 35년간 이 길을 한 길을 올곧게 걸어왔습니다. 한 해 한 해 걸어왔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회복지의 총량도 늘어나고 사회복지의 화두도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양극화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고, 또한 우리 복지계가 담당해야 될 사회 안정성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사회 위기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체계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왜곡되고 사회복지사의 지위 또한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된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견해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정책, 행정의 파트너로 저희들이 역할하지 못하고 때로는 소외되어 있거나 때로는 왜곡되어 있거나 때로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논의에서 우리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해왔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자금의 상황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처한 현 환경의 변화와 혁신은 저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역량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정의로운 혁신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오지 못했을까요? 바로 일선 사회복지사들,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대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사회복지사 협회가 바로 서지 못했던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모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회가 회원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조직체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회원들 멀리하고서 어떻게 힘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도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는 밑으로부터 결집되는 사회복지사들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경쟁을 이끌어가고 복지의 주체가 되고 복지사회를 정말로 이끌어가는 중심 가치에 서는 그런 전문 사회복지사 조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국가 논쟁이 여러 차례 제기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그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사회복지사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이 논쟁에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그 많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문제점들과 이슈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야와 많은 양에 걸쳐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절대량에서 부족한 빈약한 우리나라의 복지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대변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정말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안팎의 지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많은 개혁적인 시도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는 강하게, 매우 강하게 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역별로, 직능별로, 현장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 굉장히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깔때기 현상 제거해야 됩니다. 네, 5분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5분 하시느라 저 정말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또 2분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다음 분들은 또 이제 보이지를 않거든요. 안 보이셨답니다. 아, 안 보이셨대요? 아, 여기서? 그럼 조금 높게 들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높게 들어. 아, 죄송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지금부터 2분 답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기호 3번 조승철 후보께서 먼저 하시겠고요.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상정된 자격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입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자격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양하고 분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자격의 14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는 현실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격 과목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14과목을 28개 과목 정도로 확대해서 특히 그 안에는 실습이 저희는 현장 관련된 과목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실습을 지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좀 강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14과목 이수로 자격을 받다 보니 이런 자질 문제, 유비적 문제에 있어 사실은 그 사회복지 1년 철학이라는 과목들이 배제되는 기본 과목이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가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과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정신보험원이나 의료 부분이나 이런 전문 자격 제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회와 적극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자격 제도를 전문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협회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격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70만을 얘기하지만은 향후에 저희의 수요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회는 더더욱더 우리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기관 오금석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 현재 상정된 자격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승철 후보님의 말씀에 많이 동의합니다. 저는 몇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7만 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 전문성과 실질성을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양질의 사회복지사, 전문성 높은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 기관을 좀 공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모든 사회복지사 시험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원만하게 잘 정착되도록 도와야 되겠고요. 전공 실습 강화해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또한 그 교수 임용 시 지금 현재 사회복지 그 현장 경력이 없는 교수님들이 간혹 현장 실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실습 담당 교수의 임용에는 현장 경력이 필수 기간 명시자가 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청소년에서나 일급 사회부 지사들이 수행해야 될 직무, 이것이 지금 많이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규정해서 일급 사회부 지사들이 할 것과 또 그 외에 기타 사회부 지사들 또는 정부 사회부 지사로 지금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업무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품질에 대한 보증 구조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급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교육기관 이수만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거기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직의 사회복지사 채용, 배치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기관과 조직과 이런 데 배치 상황을 동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다시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유시민 후보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현재 상정된 자격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배경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 그리고 시험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등록제 실시 및 실습 이수 기준 규정을 법령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과제로는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이나 지식을 묻는 시험보다는 실천 지향적, 현장 대응적, 사고 통합적 방향으로 출제가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듣는 건데요. 이번에는 기호 2번 오흥숙 후보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최근 들어서 나타난 것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중에서 상당수는 정부와 그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공무원 처우 대비 일정 비율의 달성 등을 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관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며 예를 들면 같은 공간에서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또 특수교사들의 처우가 크게 다른 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 사회복지사가 공공인력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낮은 처우를 받는다든지 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한 지역별로 또 활동 현장별로도 처우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푸드뱅크나 뭐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매우 열악한 처우 수준을 감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매우 많습니다. 이 문제는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영역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 복지부 지원시설의 그 처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와 매년 임금협의기구를 개설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매년 지역별 표준급여를 알리고 전국적인 급여 인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과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또한 공공연계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협회 지원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이자 동시에 사회복지사인 공공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배경 여건을 조성하고 협회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범사회복지계와 연대체를 구성해서 저희는 상설구조로 협회 목소리를 강화해서 동시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승직이라든지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1번 유심 누보가 그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주시겠습니다. 사회 복지 사회 급여 문제가 가장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회 복지 종사자의 급여는요 중앙 정부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 공권화가 돼가지고 지방 정부로 이양이 되니까 지방 재정의 이 사정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유명무실화 된다는 거예요. 단일 급여 체계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수건이라면은 이거는 사회복지 사업은 중앙에서 이걸 인건비는 별도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나오는 최저 기준 형태를 강제 기준으로 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준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회복지사 등 그 이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 3년마다 이걸 이게 조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냥 조사하기로 3년마다 매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저 3년마다 조사를 했으면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도록 인정호봉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안식원을 포함한 휴가제도, 소진 예방 및 재충전을 위해서 안식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충처리 및 건익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승철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처음이 근무환경에 대해서 그 우리 앞서 말씀 두 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더불어서 본인이 사회복지원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추후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절실하게 공감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11년 3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법이 거의 어떤 실효성 없는 그런 법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제일 중요한 어떤 단일급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 법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제정되었지만은 시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저는 시행령을 통해서 단일급여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그 처우 후보에 보면은 사회복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법적 보장이고 법적 권리이고 저희는 저희가 요구해야 될 어떤 정부의 요구해야 될 당연한 어떤 권리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본인이 경기도 사회복지 공제를 설립하는데 준비위원장으로 적극 앞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 입장에서 공제 설립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정부는 현재 한국 사회복지 공제에 출연금이 없는 상태지만은 저희 동료 사회복지 공제에는 출연금 30억을 확보했고 매년 5억의 어떤 운영비를 100% 현재 지원받고 운영하고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재 사회복지원장에서 위탁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해결될 과제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위탁 문제 관련해서 전 제가 회장이 된다면은 각 정당에 저는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 이후에 위탁에 대해서 적절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회복지원장에서 위탁의 문제로 인해서 피눈물 나고 선정을 떠나는 그런 부당한 사회복지사가 없도록 적절히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시문, 조승철, 오홍수 후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의 의견입니다. 이 보수교육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요. 보수교육비를 지금 누가 지급하느냐, 누가 부담하느냐가 제일 아주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다든가 시설장이 부담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든가 이런 명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요 적어도 개인의 몫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의 모심으로 국가 부단 원칙을 확고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교육 관련 이 공동 매뉴얼을 제작해야 된다. 수준의 평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교육 내용의 특성화를 해야 된다. 수요자 중심 고수교육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조승철 후보께서 고수교육 계속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보수교육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 협회장 있는 경제사회복지사회에서는 보수교육 운영 개편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현재 의견들을 또 시설들의 의견들을 현재 취합하고 모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보수교육의 어떤 그런 협력별 또 직능별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투입되어 있는 현재 보수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경제사회복지사회에서는 소경시설이나 아니면 특히 지원센터 이런 개인 법정시설 등의 어떤 사회복지 보수교육이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그 단체를 직접 네트워크해서 거기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한국사회복지사회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직능별 또 어떤 그런 경영 연수별로 다양한 어떤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보수교육을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기도에서는 10개 시군으로부터 보수교육비를 현재 지원받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확대할 것이고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회 된다면 공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적 서비스 기관에서 공적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저는 개인이 어떤 그런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담하다는 생각에서 적절히 이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해서 대학의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80년도, 90년도에 졸업한 분들이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현재 사회복지원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협회장이 된다면 이 보수교육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그런 단절된 어떤 그 경력기간 동안에 최소한도 그 단절된 경력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어떤 서비스에 어떤 적절한 서비스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은 질문 보수교육 계획 개선 방안에 대해서 2번 공수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는 보수교육비를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는 못 받았고요. 한 1억 원 정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수교육은 정부의 책임이 따르는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에게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보수교육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을 때 우리 굉장히 기뻐하였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사협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워낙 일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다가 각 지자체별로 지방정부의 예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시군구에서 보수교육에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교육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고요. 가장 사회복지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보수교육을 아주 우수하고 질 좋은 교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교육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의 개념에서부터 벗어나서 직무교육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원과 같은 것이 설립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황에 비해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보수교육의 만족도가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개별 현장과 강좌별 편차, 운영의 품질 이런 것들이 향상되도록 균등하게 나타나도록 지원할 필요가 한사협에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에 대한 점검, 강사별 평가 반영, 비용에 대한 부담 면제, 장기적으로 훈련원 설립 이것이 저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조승철, 오흥수, 유신무 후보 출마하셨고요. 질문은 회원 관리 효율성 향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조승철 후보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회원 중심 우리 한국 사회 복지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불통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심의 협회가 회원이 없는 조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회 회장 2년 전에 취임할 당시의 공약으로 성별, 세대별, 직능별, 지역별 등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에 있어서 회원들의 어떤 그런 다양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또한 상임위원회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 줬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20대, 30대의 사회복지사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의 어떤 그런 어느 곳에도 조직이 없습니다. 저는 제 회장이 된다면 20, 30대를 대변하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역시 40대, 50대, 60대의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적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협회의 간담회, 또 사회복지사, 일선 사회복지사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회원이 세비를 내서 운영하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전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들에게 공로연수 기회, 또한 가족여행, 해외연수 지원 확대, 또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적절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저는 경기도 내 있는 단체와 연대해서 사업들을 시행했던 것처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각종 직능단체와 연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절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요 2번 오흥수 후보께서 회원관리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산협회의 회원이 진성 회원으로 봤을 때 제가 취임 당시 66명의 진성 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6년간 재직하고 부산회장직을 물러설 때 진성 회원은 약 30배가량 늘어난 2,700명의 진성 회원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후임 권경동 관장님께서 회장님께서 640명가량을 더 불리셔서 지금 부산의 진성회원은 3,300명이 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구별로 16개 지회를 창립하고 지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역 안에서는 물론 모두가 우리가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친교와 화합과 또 직무상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누는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회원의 1차적 관리는 지회에서 합니다. 특히 아마 도, 광역이 아닌 경상남도 또는 충청남도와 같이 도별로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무국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협회 사무국이 회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1차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지회요, 지방협회입니다. 그래서 지회 강화, 사무국 강화, 또한 동호회 강화, 여러 가지 유형의 회원을 위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했을 때 회원의 관리가 활성화되고 회원의 아픈 것들을 다 어루만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살은 그 중앙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신문 후보가 회원 관리 효율성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회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회원의 소속감과 귀속감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떠돌아댕기는 그런 회원이 아니고 바로 내 이 우리 협회 회원이고 그래서 소속감과 귀속감을 갖도록 하는 일인데요. 이걸 갖도록 하자면 제일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줘야죠. 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요. 우리 한사협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개회가 있습니다. 공개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개회를 어떻게든지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회의 법에 보면요, 지가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 이 공제회 안에는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공제회를 통해서 수익성 사업을 해가지고 이 수익성 사업의 가신을 가지고 우리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 지방회를 도울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우리가 탈출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 권익이 증진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및 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센터 근무 사회복지사, 계약직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근무 여건과 급여에 있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은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장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번 순서는 오홍석, 유시문, 조승철 후보 순으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오홍석 후보께서 개정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협회와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꼽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우리 한 사협이 복지 클라이언트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지 못했다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황을 제가 보는 인식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장 일선 사회복지사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견을 결집해서 복지 논의를 이렇게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현장과 집단의 국가의 또는 정부의 대책점에 서는 또 협력하는 그런 구심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해결 과제를 한 가지 얘기하라고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과 힘을 모으고 그 힘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꼽아야 될 듯 합니다. 사실 협회가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서글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측면에서 회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답변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같은 것도 그리고 회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상시 응답하겠습니다. 현장 사회복지사의 SNS 활동, IT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플랫폼 역할을 하겠습니다. 협회 사업의 운영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할 것이고 지방협회에서도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항상 그 의견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원들의 결집된 힘이야말로 협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홍수 분의 유신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도 많이 하니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유신문 후보가 오홍수 후보는 키가 적고 나는 좀 도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요런 빼주소 시작하시죠. 지방협회와 중앙협회의 안목과 안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중앙협회가 왜 지방협회하고 소통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등록 사회복지사는 63만 명이라 하는데 선거인은 1,800명이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죠? 만 800명. 그래서
대비 수입이 지방협회 운영비에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의 가입을 독려하고 또 그 회원의 그 이 회비를 가지고 더 이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면에 대해서 제가 거기 사회복지사 회관을 짓겠다고 여러분에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회, 우리 한사역의 그 재정을 그냥 거기 저기 재원을 확보한다 그런 식이 아니고 이 여기에서 나오는 가시를 가지고 우리 한사역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겁니다. 막연한 재산 증식 같으면 저는 이걸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사역의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이 회관을 짓는 목적이 있고 또는 공제회를 통해서 수익성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가 경영 노하우와 사회공헌 활동에 우리 사회가 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신태에서 최우선을 해결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좀 없습니다. 저는 회장이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통인데 소통이 말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세대별, 직능별, 지역별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 구조, 특히 대형 구조, 상임위원회 구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참여 기회 보장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소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의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20, 30대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에 알게 모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피를 흘리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적절 대변하고 그들을 옹호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 있어서 룰이 바뀌고 혼란을 가중시킨 것 19대 해장 선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기 20대 선거를 2014년도 금년 안에 룰을 정해서 향후에 회장 후보로 나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공정한 어떤 방식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도에 차기 회장 선거 관련된 선거 방식이나 절차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또한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진흥단체와 또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 문제, 인력 확충 문제, 다양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을 하나로 합축해서 모아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연구소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협회가 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장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플로어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통이 있는데 여러분이 집어넣으신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유인문 후보가 뽑아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조승철 후보, 오은규 후보 순으로 또 질문에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뽑을 때 이 질문이 이미 남은 질문을 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걱정인데 한번 후보들께 제가 많이 뽑아서 질문이 똑같다 싶으면 다시 한번 뽑을 때 이제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할까요? 잠깐만. 이게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맥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나는 얇아서 못 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동일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 세 분 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해달라.
이게 아까 그 예예 아, 예. 질문 내용은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요. 아, 대한 의료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협회 한국 학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신 질문인데 한 사협의 산하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뭐 혹시 오해되실까봐 한 사협 산하 3개 단체는 한 사협의 분담으로 사업의 보고와 업무 감사 등을 받고 있는 법정 산하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에 의한 책임 의무 이행과는 달리 한 사협 활동에 대한 참여와 분사무소로서의 권한은 분명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3개 단체는 그동안 한 사협 산하 조직으로서 그 지위에 맞도록 지방협회 수준으로 산하 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해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한사협과 산하단체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방협회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같은 건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먼저 요 앞에도 세 분 다 볼 수 있도록 자, 유시민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유시민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똑같이. 저분의 질문입니다. 이 정관에 사실 규정이 되어 있는 이 법정 산하 단체인데요. 이 책임과 의무가 이거 좀 이 명확하게 이거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에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되 지방협회 수준으로 꼭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관에 이게 반영이 개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같은 질문에 대해서 교수 3번 조승철 후보께서 질문 여기 있고 혹시 예, 저는 기본적으로 100% 동감하고요. 제가 그 정신보건 쪽과 의료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기본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회장할 때 경기도 장애인 법정 시설과 연대해서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사업비 토론회 사업비를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 장애인 법정 시설이 경기도 국토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산하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이 3개 협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부분이나 특히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예산 어떤 그런 그 각각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또한 특히 저는 회원에 있어서도 회비 납부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향후에 좀 배분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그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배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오흥수 후보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또 학교사회복지사협회 그 3개 협회의 그 사업보고를 해마다 갖고 있는 것 저희도 늘 보아오면서도 크게 그 한사협 조직 안에서나 위상을 크게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공감합니다. 지방협회의 경우는 좀 다르게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협회 같은 경우는 이 3개 협회가 그대로 대의원 안에 직능으로 들어와서 일정량 배분을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도 또 들어 일정량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충분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참여의 기회 폭을 넓히고 또한 의무와 권리에 따라서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고 또한
한사대 멤버십으로서의 기능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협회 수준의 것이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재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협회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이 정관상의 또는 규정상의 산하단체상의 여러 가지 지금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정책연구소 또는 정책팀들과 논의해서 하되 여러분의 지위가 한사협 안에서 회원으로서 또 전문직으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끌어주신 두 번째 질문이 되는데 이번에는 조승철 후보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승철, 오웅숙, 유시문 후보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이 하셨는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요. 한국사회복지사회관 건립은 단순한 예산 확보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회관 건립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두 분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거 알아서 말씀해 주시는 걸 하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동일한 질문이나 이렇게 그러면 평소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겠는데 예.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1번 유시민 의원님이 정말 한국사회복지사회장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그 공약을 이행시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번 오웅수 후보께서 요즘은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유시문 후보님의 그 공약 가운데 회장에 당선되시면 건립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미지대로 당선되시지 않으시도 그냥 건립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150억의 회관 건립이 이제 꼭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제안이시고 좀 감사하고 관심 호의에 감사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당면 문제하고 관련됐을 때 지금 주요한 이슈에서는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공약으로 부각되기에 조금 어떨까 하는 입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와 저와의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특히 유 후보님께서는 수익사업으로서의 회관 건립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목적사업으로서의 회관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연구소, 보수교육, 훈련원 이런 목적사업용 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비영리 단체로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수익이 날 때는 좋습니다만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또 그대로 또 회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답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신 후보께서 공개한 질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저기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잘못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가 전공이기 때문에 저만이 확고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이 말을 고민도 하고 또 이 할인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 후보가 이제 말씀하시던 그게 목적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 지휘가 이걸 할 때는 우리 한사협의 집행부 같은 거 가고 거기에 여러 연구소 부설 기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는 층에 인대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가설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는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해외연수로 시키는 지금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데 젊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 구체적으로 저게 이 사회복지회관의 규모는 이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임대 수입은 연간 한 9억 원. 그래서 50% 지원 시 협회당, 지방협회당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3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아플러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 질문지는 2번 오홍수 후보께서 뽑아서 이번 그 발언서는 오홍수 유시문 보조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장애인 사회복지사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네. 두 분 다 들으셨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사가 많은데 장애인 사회복지사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됩니다. 예. 장애를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지금 제가 비율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장애인 사회복지사 예 지금 장애인 복지 사업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현장을 돌아보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을 제가 만난 분만 해도 상당수가 됩니다. 특별히 그 장애 관련해서 자기 직무 수행상 장애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가장 적절한 그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우수한 복지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반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행복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턱이 있는 것들, 배려가 있는 것들, 장벽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낮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사역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가치에 입각해서 장애를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사회복지사들과 차별되지 않는 그런 근무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위원 유시민 후보가 소개한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 같은 장애자가 맞죠. 이 한사역 회장에 출마를 하면 한사역은 맞죠. 적극 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는 제가 저희가 진출하려고 하면 적극 환영하고 적극 반겨주는데 이 한사협 회장 하려고 장애인 사회복지사가 회장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많은지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사기가 좀 문제가 되고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사협의 이 현재가 이 정도인가 장애인 사회복지사가 진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적어도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행복은 클라이언트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클라이언트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기뻐해주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사협의 회장으로서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선범 노무철후보께서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유시문 후보님의 말씀에 저도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죄송한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 장애를 가진 사회복지사들과 비장애 사회복지사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사실은 회장으로서 크게 논할 그런 저는 어떤 뭐 논할 입장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갖고 계시던 장애가 없든 그분들이 어떤 싸웠던 어떤 사회적 어떤 경력이나 지원방안에서는 적절히 협회가 저는 함께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어떤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적절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서
저는 천지 재관장인다면 문화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연수, 그 다음에 어떤 해외연수, 동아리 사업, 그리고 가족여행 등등의 사업들을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은 우리 내에, 우리 사회복지 사안 내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약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분들의 희망을 나눠줬던 것처럼 더 많은 어떤 기회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협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이 사회복지사 활동하실 때 어떤 우리 대상자들이 더 아마 감동이 되었고 그분들 마음속에서 더 존경함이 되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회복지사들에 있어서 큰 또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앞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문화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2분 일단 주어주는데요. 이번에 순서는 1번 유시문 후보, 3번 조승철 후보, 2번 오웅 후보 순으로 2분씩 마지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시문 후보입니다. 그리고 3분의 조승철 후보. 정말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출마하는 걸 반대했던 저희 아들 유원정군.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세대와 함께 살아가지고 미래의 젊은 영혼들이 저는 오늘 이 시로서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님께서 부르시면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님께서 부르시면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재넘는 초승달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님께서 부르시면 폭우이 풀린 봄하늘 아래 구비구비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님께서 부르시면 파란 하늘에 백로가 노래하고 이른밤 이른봄 잔디밭에 스며드는 햇볕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님께서 부르시면 신석경 시인의 시입니다. 더 불행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번 조승철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출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사회복지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누구도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복지 현실을 바로 사회복지사회에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제가 평소 보았던 영화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광해 영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해에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나인 사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한 왕을 지켰던 도부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인 사월이는 왕과 대화의 어떤 그런 상대였습니다. 왕은 나인이었지만은 그 나인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리고 왕의 그런 소통하는 모습은 결국 왕을 대신해서 독약을 마시는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도부장은 끝까지 가짜왕을 죽이고자 했을 때 끝까지 도부장은 너희들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 왕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가짜왕을 지켰던 그런 영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의 영화의 어떤 모습 속에서 저는 사람이 얼만큼 신뢰가 중요하냐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신뢰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신뢰받는 협회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모든 공약들에 있어서는 과거에 제가 시행해왔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광해영화에서 당시의 유생,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기득권을 말할 것입니다. 기득권의 유생들이 나의 등을 받고 가라고 했을 때 기꺼이 가지 않은 유생들 등을 받고 갔던 그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활발하는 소통하는 행동하는 한국사회국사 옆에 바로 저는 그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기득권의 연연을 안고 저는 사회국사를 대변하는 그런 협회가 될 것을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자선 공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통받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가겠다. 동의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동의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옆에 저는 복지사회 논쟁이 있고 복지사회가 우리의 파도가 되었을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우리의 사회의 논쟁에 이끌어가는 논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그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조그마한 여자가 뭘 하겠나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인간 존엄의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의 가치 하나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70만 회원이 있습니다. 70만 회원의 뜻, 꿈, 희망 이런 것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앞으로는 사회복지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고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찾아가야 된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제 임기 동안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결실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다르다라고 하는 신뢰를 얻어내겠습니다. 지금 한사협에 얻어진 기울어진 우리 협회 회원들의 정도된 시선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유신원 후보님, 또 조승철 후보님, 두 분 제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지자님들 아마 마음이 상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 한 마음으로 다 따뜻하게 선거 마치고 같이 하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과 도치 TV를 통해서 세 분들의 전경 발표가 중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세 분 후보 모두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사회복지 협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분 후보가 나오셔서 이 TV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 분 후보들의 그러한 열정과 소명의식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후보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같이 세 분 손을 좀 잡으시면 네, 여러분들 이제 선거가 사흘 남았는데요. 사흘 동안 세 분이 정말 그 선전할 수 있도록 가장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